이거 제 어릴 때 얼굴 닮은 분 휴대전화 맞습니까? 화장품 직접 제작하신다고 들었는데 축하드리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외출할 땐 아무래도 단정한 용모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이 문제다. 유선호 씨, 화이팅입니다. 아우, 아우, 어우, 더 못하겠다. 아우. 야, 이거 생각보다 진짜 어렵네. 그쵸? 아, 이거 진짜 어렵다니까요, 형.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한번 해봤잖아요. 경험자. 그러니까 노하우 같은 게 있는 거야? 노하우? 자, 일단 아이 컨택을 하게 된다면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 거기가 1차 고비야. 거기서 터지면 게임 오버예요, 형. 자, 팬들과 아이 컨택을 한다 생각해봐요. 어금니 꺾여 물고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집중을 하냐고? 눈이 감기거나 막 시릴 때, 형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슬펐던 일을 한번 생각해봐요. 난 매사에 긍정적이라서 그렇게 슬펐던 기억이 없는데. 재능도 쓸데없이 너무 많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B2B의 핵심 브레인이잖아요. 무비 같은 명곡도 제가 만든 곡이고, 제가 B2B의 머리라면 다른 멤버들은 그냥 제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사지 같은 존재들이죠. 그중에서도 육성재는 제 왼쪽 새끼손가락쯤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왜나 보자고 한 거야? 할 말이 때문에. 형, 저 화장품 론칭 프로젝트 섭외 들어왔어요. 브랜드 론칭도 같이 한대요. 뭐? 화장품 론칭? 너한테? 나 화장품 하나 더 오래는데. 아직 데뷔도 안한 어린애한테 화장품 론칭 프로젝트라니. 아니, 데뷔 6년 차 중견 가수인 저를 놔두시고 왜 굳이 그런 모험을 하시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피부도 제가 훨씬 좋죠? 선호보다 화장품에 대해서도 제가 훨씬 더 많이 할걸요? 질투하시는 건 아니죠?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일처럼 너무 이렇게 기쁜데. 축하한다, 선호야. 한없이 유약하고 여린 노란 병아리가 이젠 커다란 알바토로스가 되어 훨훨 날아오르려고 있다. 더 넓은 하늘을 향해, 더 높은 창공을 향해, 그리고 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우주를 향해. 나 유선호는 나의 탄생석인 핑크 토파지에 입맞추고 오늘도 난 달린다. 형, 우리 근데 왜 쏘카 빌려서 가요? 응? 다 행사 나가서 차가 없대. 야, 그래도 내가 오늘 너 일일 매니저 해줄 테니까 남합니다. 저야 진짜 감사하죠. 소속사 형님이자 가요계 선배님이 이번 활동 기간 동안 제 멘트를 해주신다는데 다 이렇게 저잘 들었고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이른이 형 고마워요. 잠재적인 광고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를 이렇게 어필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아, 농담이고 저희 소속사 막내 제가 챙겨야죠. 뚜두가 케어해요. 아, 그리고 제가 또 뷰티 전문가거든요. 평소에 남자 것뿐만 아니라 여자 화장품에도 관련 지식이 꽤 많습니다. Cosmetic Specialist. 놓치지 않을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 데는 안 힘드셨어요? 차가 많이 막힐 텐데. 아,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자 했는데 이른 형이 쏘카 빌리자 그래. 근데 시계 선호 씨 거예요? 아버지 거 아닌가? 너무 큰데? 예,
이룬이 형. 뭐 이런 걸 차고 왔어. 제가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니 근데 무슨 이룬이 형은 아이돌은 이런 수에 이게 있어야 된다면서 이런 걸 주셨어 나한테. 근데 너무 크지 않아요? 약간 방간 뜨는 것 같아요. 방간이 뭐예요? 방패간지요. 야야 그거 되게 비싼 거예요. 짝퉁치고 홍콩은 침사추이 A급 명품 대박. 그래서 선호 씨는 이제 곧 출시될 저희 회사 쿠션 론칭 프로젝트의 참여 멤버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진짜 공들인 프로젝트인데 핫 한 분 모셔서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허 떨려. 근데 남자가 이런 뷰티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돼요? 네? 야 당연하지. 원래 탑급 남자 연예인들은 다 뷰티랑 연관이 돼 있어. 너 옛날에 소지섭 형님이 그 브라자 광고하신 거 몰라? 아 근데 뭐 선호는 쿠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루즈 같은 건 안 만드나? 일단 쿠션 프로젝트만 하시면 되고요. 문제가 출연료거든요. 저희도 얼마나 드려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혀서. 출연료? 응. 얼마 받아야 돼요? 잠깐 나와볼까? 잠시 화장실. 아. 네. 그래서 얼마 부를 거야? 모르겠어요. 여기 시급이에요? 무슨 시급이야? 편의점 알바냐? 월급인가? 일단은 이렇게 던져봐. 5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는 돼야지. 500만 원? 500만 원이면 피자가 몇 판이에요? 200판을 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500만 원 이하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와, 저는 망한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사실 이룬 형이 그때 처음으로 비었어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저한테 배팅한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계약 조건 없으세요? 아, 밥은 주시나요? 선호가 한창 클 나이라 많이 먹거든. 아 맞아요. 하루에 5끼 먹거든요. 아 그럼 계약 기간 동안 저희 식당 무제한 이용권 드리는 거 어떠세요? 와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국민. 아이 대리님.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린 친구가 아주 딜을 잘하더군요. 저처럼 대성할 연예인의 끼가 보였어요. 스타는 비즈니스에도 능해야 되거든요. 아시죠? 쇼 비즈니스. 저희 원래 천 생각했는데 500 남아서 어떡하죠? 아 이런 일 처음이라 당황스럽네. 그러니까요. 회장님한테 돈 남았다고 보고해야죠 뭐. 아 그 남은 돈으로 회사 화장실 비데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아 비데 말고 남자 화장실에 방향제 좀 해줘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어? 박 대리님 괜히 치질 때문에 그런 거죠? 치질은 냄새 안 나거든요. 선호는 저 아니었으면 눈탱이 제대로 맞았어요. 평생 고마워할걸요? 레너 씨 연락해봤어요? 그분은 피디님들이 만나본다고 하시던데.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저는 지금 CJENM에 와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쿠션을 런칭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랑 같이 쿠션도 만들고 저한테 자문도 얻고 또 마케팅에 전반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되게 감사한데 제가 또 구독자 81만 명 인기 유튜버이기도 하고 10대들의 워너비 언니잖아요. 근데 저는 좀 한 브랜드에 얽혀있는 모양새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저랑 안 맞지 않나. 부담 안 느끼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피디님 혹시 인스타그램 하세요? 네. 팔로워 몇 명이에요? 2명. 2명이요? 저 8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보는 눈이 160만 개예요, 피디님. 피디님이 그 숫자를 약간 실감 못 하시니까 편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프로그램하고는 안 맞지 않나.
제가 원래 비흡연자인데 처음으로 담배 생각이 났어요. 다 끝났나요? 저 이제 그만 레나시스 포켓뷰티 찍으러 가봐야 돼가지고.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동선이에요. 수고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선우 씨. 아, 네네. 아, 레나 씨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분 한번 섭외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우가 누구예요? 아, 그 유선우라고 이번에 프로듀스 10에 나왔던 연습생 친구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번 섭외했었거든요. 진짜로? 네. 유선우? 네, 그 유선우. 2002년 1월 28일생, 발사이즈 270, 키 179.7cm, 몸무게 59.5kg, 혈액형 A형, 35기 소년, 망고남, 병아리 연습생. 선우한테 투표하셨어요? 네, 제 고정픽이었어요. 저 생방송 때도 투표했거든요. 진짜 나와요? 진짜? 진짜 속였어. 어? 왜 다시 오셨어요? 뭐 놓고 가셨나? 아니, 그 혹시 저 말고도 참여하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아, 저희 혹시 유선우 씨라고 아세요? 알아요, 그 연기하시는 분. 옛날에 집으로 영화, 할머니. 아, 그분은 유승우고요. 저희는 유선우. 아마 레나 씨 워낙 바쁘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들어가 보셔도 될 거예요. 아니, 근데 괜히 이름이 사람을 되게 끌리게 하네. 뭔가 선호하게 되는 그런 이름이랄까? 그리고 제가 바쁘다고 저 하고 싶은 일만 쏙쏙 골라서 하면은 진정한 뷰티 유튜버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아무튼 제가 진짜 바쁘긴 한데 좋은 제품이 있으면은 널리 알려야 되는 게 제 80만 구독자분들에 대한 사명이자 숙명 아니겠습니까? 제 경험상 결코 쉽지 않은 프로젝트일 거예요. 하지만 저 레나, 좋은 제품이 주인공이라면 힘든 길이라도 끝까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명언도 있잖아요. 포기하는 순간 끝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유선우요. 되게 유명한 뷰티 크리에이터인데 화장품 전문가니까 알죠? 알지 그럼, 왜 몰라. 근데 이쪽은 누구?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어? 레나 씨가 쌩얼로 은행 터신 다음에 메이크업 하시고 잠적하시면 완전 범죄. 오늘 특별히 여대 시장 조사를 나갈 거예요. 역대급 쿠션을 만들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